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해 강원도 남북교류사업 재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가뜩이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남북교류사업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은 크게 네 가지. 그 중에서 안변 송어 양식장 건립과 금강산 공동영농사업은 이미 2009년에 남북 합의서가 체결됐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북한 산림자원 조성과 북한산 화로 명태 반입 사업을 추가해 북한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고 있다며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정세 형편을 봐가며 계속 협의하자고 지난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온 지 보름 만에 지뢰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삐를 당기려던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린 겁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과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언제쯤 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분위기가 호전되기만을 바라며 남북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해서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협력사업들이 다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수년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